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서서 다음 주로 예정했던 출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카풀에 대해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화가 난다는 내용뿐입니다. 카풀이라는 게 서로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카풀을 해가지고 자기 이득 차지했다는 게 무슨 카풀이라고. 카풀이 생기면은 우리는 이 금액의 절반도 못 번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택시기사 단체는 다음 주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IT 거대 독점 자본의 횡포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격양된 분위기 속에 카카오 측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려던 정식 카풀 서비스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 및 국회와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정치권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TF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카풀 문제를 풀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